아직은 깨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엉켰을 거예요. 검사 받아보면 정확한 진단 나오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아요, 도치 씨. 네, 형님 괜찮으실 겁니다. 꼭 괜찮아지도록 제가 도와야죠. 네, 어머니. 네? 이사회 시간을 기습적으로 당겨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부터 움직이세요. 이사회 시간을 앞당겼다고요? 네, 홍지원이 회장님 깨어나신 거 이사들에게 알려질까 봐 서두른 것 같아요. 회장직 오르는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사회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어요. 이미 아시다시피 구도영 회장의 뇌사 판정으로 인해 위드그룹 회장직이 장기 공석이 놓일 위기를 맞음에 따라 현 홍지원 회장 대행을 정식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이사님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으니 테이블 위에 놓여진 투표용지에 각각 찬성과 반대를 기표하여. 잠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투표 대신 거수로 결정합시다. 거수 투표에 반대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지원 회장 대행은 회장직 선출에 반대하시는 이사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그럼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홍지원 회장 대행을 위드그룹 회장으로. 무슨 소리! 이대주주인 나한테 시간 변경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한 이 이사회는 무효요. 위드그룹을 위한 일입니다. 서말련 이사께는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따라주세요. 홍지원 회장 대행을 회장으로 초대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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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를 따르세요. 내가 회장이 되는 건 위드그룹 이사들의 자진 선택입니다. 그럼 이로써...